요한은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어요.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글로 썼어요. 요한이 보니 하늘에 한 보좌가 있고 거기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그분은 빛나는 붉은색 보석 같았어요.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보좌 주위에는 24개의 보좌가 있고 24명의 장로가 앉아 있었어요. 장로들은 모두 금으로 된 관을 쓰고 있었어요. 요한이 보니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었어요. 첫 번째 생물은 사자 같았습니다.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세 번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습니다. 네 생물은 모두 날개가 여섯 개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다. 요한이 보니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장로들은 엎드려 그를 경배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분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요한은 주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있는 것을 보았어요. 힘이 센 천사가 물었어요.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겠는가? 하늘에는 그럴 자가 없었어요. 땅에도 그럴 자가 없었어요. 두루마리를 펼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요한은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러자 한 장로가 말했어요. 울지 마시오. 유다의 사자가 승리했으니 그분이 두루마리를 펴실 것이오. 그때 요한은 보좌 곁에 서 계신 분을 보았어요. 그분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았어요.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아들자 장로들과 생물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새 노래를 불렀어요. 요한은 보좌를 둘러싼 수많은 천사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은 큰 소리로 이렇게 노래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요한은 모든 피조물이 모든 곳에서 함께 어린 양을 경배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두루마리를 펼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요한은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때 요한은 부활하신 어린 양을 보았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우리가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존귀하신 예수님은 모든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받으실 분이에요.